남은 시간,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낙폭이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고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오늘 낙폭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 선물 매도도 좀 제법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,500선까지는 뭐 그래도 가까이 잘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번에도 2,500선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면서 2조 1,000억 원어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은 우리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우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들도 있겠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상승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.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현물 쪽에서의 매도 폭도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지만 사실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, 그다음에 LG화학, 삼성 SDI, 그리고 현대기아차까지 보시면 전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엔 내일 오전이죠.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선물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대응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수급들이 어떻게 나타나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.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선물 매도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로 좀 스위칭되는 흐름들을 보인다라면 지수는 다시 한번 좀 2,500선을 좀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의 대응 전략을 좀 갖고 계신다 한다라면 우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를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 섹터와 원전 섹터는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주 원전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결국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방향성 좀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또 좋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